코드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자료들은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코드란튜토리얼.com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저자인 닥터 자넷 니콜슨 박사한테 응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트란은 이 강의에서 이제 포트란을 설명할 때는 경험적인 소개 위주로 되어 있고요. 포트란은 배우기 쉽고 널리 사용 가능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행렬 같은 수학적 구조를 다루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과학자나 공학자에게 특히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바로 사용 가능한 수치 알고리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 공학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포트란 배우는데 실버 프로스트 포트란 개인이나 평가용으로 사용이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포트란을 공부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 본인들이 다른 포트란들을 찾아서 취향에 맞게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가면 다양한 포트란 컴파일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95 프로그램을 러닝하고 포트란이 어떤 이제 구조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수형, 정수형,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 선언을 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에서 new 파일을 열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코딩을 같이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퍼스트라는 걸 쓰고요. 이 프로그램 코딩의 이름을 퍼스트라고 작명을 한 겁니다. 프린트 화면에 이제 출력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다 끝났으면 앞에 쓴 거하고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빌드하고 그러면 에러가 없죠. 파일 시켜주고 눌러. 이 안내 문구는 평가판이기 때문에 항상 뜹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편집에서 선택, 편집에서 복사,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아무 곳에서 붙일 수가 있는데 안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하기 전에 이 도스 창을 닫으면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데에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또 해보겠습니다. 설명문을 써줍니다. 코딩할 때 이제 구조를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항상 포트라인에서는 implicit none이라는 것 선언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변수, 정수로, 실수로, 인서를 실수로 입력합니다. 화면 출력, 인서 넘버를 입력하라. 화면에서 읽습니다. 화면 출력 해줍니다. 더하기 합은 를 출력해라.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프로그램 같이 X를 그러면 answer는 3이 됩니다. 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정수형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자를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건 항상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정수 이름인데 이 길이가 10자리입니다.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화면 출력 인수하고 펜스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인수하고 쓰를 넣고 토탈을 곱하기 화면 출력 토탈인데 이렇게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준에 시작과 끝에 프로그램 이름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에러가 없죠. 컴파일 에러가 없죠. 1파운드 1펜스 파운드는 1 네임은 1펜스 100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프린트 95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포트란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그램의 이름을 쓰고 느낌표 쓰면서 이런 구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변수 써하고를 실수로 정의하고, 화면 출력 화면에서를 읽고, y는 answer라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sum을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시작과 끝에 프로그램 이름은 같이 해 주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들은 정수가 있고, 그리고 문자야 지정해 줄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